안녕하세요, 미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아름답지만 자신이 어떤 종류의 미인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답을 기록하고 알아보세요. 1번,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돌아 누워요. 20분 더 잔다고 나쁠 건 없죠? B. 일어나서 아침 명상이나 요가 동작을 시작해요. C. 아침용 마스크팩을 하기 위해 욕실로 향해요. 하루를 위해 피부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D. 간 내린 커피를 한 잔 마시죠. 어젯밤 타이머를 맞춰놔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E. 개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산책을 가요. 2번. 여러분만의 미모 유지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부엌에서 실험을 통해 나만의 뷰티 마스크를 만들기. 마요네즈와 아보카도 등 좋은 냄새가 나는 설탕 스크럽이든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뷰티 제품에 돈을 쓰나요? B. 좋은 기분. 내면의 기분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할수록 더 눈부시게 보여요. 항상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미소도 더 밝아지니까요. C. 배운 그대로 따라하기. 항상 밤에 세수를 하고 약간의 위치아제를 바르고 가벼운 보습제를 바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뷰티 루틴을 꼭 해요. D. 맨날 다르게 시도하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몸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죠? 운동처럼요. 새로 나온 스킨케어 제품을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E. 아름다움의 비밀?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인생에는 걱정해야 할 다른 일이 많아요. 3번. 직장에서 연례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옷을 좀 차려입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실 건가요? A.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드레스와 수년간 가지고 있던 가장 좋아하는 플랫폼 신발을 신을 거예요. 약간 긁힌 자국들이 있긴 하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B. 올해의 직원상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마법 같은 힘을 주는 행운의 블라우스를 입어야겠죠? C. 클래식한 칵테일 드레스와 절제됐지만 스타일리시한 뾰족 구두는 유행을 타지 않을 거예요. D. 킴 카다시안이 최근 맥갈라에 입었던 디자인의 옷이요. 확실히 제가 시선을 끌 거예요. E. 행사 준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작년 사촌 결혼식 때 입었던 멋진 드레스를 입을래요. 아직 맞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4번. 매일 하는 눈 화장은 뭔가요? A. 똑같은 기본 룩이지만 화려한 아이라이너나 심지어 작은 보석 같은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요. B. 언제나 블링블링한 눈 화장이죠. 항상 반짝이는 아이섀도우를 잊지 않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듯한 룩이 더 예뻐 보이게 해줄 거예요. C. 직장에 있든 친구들과 어울리든 기본적인 고양이 눈매 화장이죠. 눈매가 더 커 보이게 하고 어떤 의상과도 어울리거든요. D. 최신 유행을 따르기 좋아해서 항상 변합니다. 요즘은 컨투어링이 대세니까 눈 대신 베이스에 집중해요. E. 시간이 있으면 마스카라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눈 화장은 별로 잘 안 해요. 5번. 어디서 패션 팁을 얻나요? A.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고 실험하는 것에 가장 큰 영감을 받습니다. B. 자연. 자연의 색을 좋아하거든요. 계절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C.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클래식은 항상 옳습니다. D. 대부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요. E. 가끔 잡지를 훑어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거기서 본 것을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6번.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A. 자신의 개성대로 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이래요. B. 참선의 여왕. 결코 냉정함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친절함으로 대한대요. C. 항상 흠잡을 데 없어 보이고 항상 주변의 관심을 요구한대요. D.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주말에 갈 만한 재미있는 곳을 항상 알고 있대요. E. 매우 친절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대요. 7번. 매우 습한 기후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어떤 미용 제품을 챙기시나요? A. 습하기 때문에 화장은 아주 최소한으로 하는 대신 화려한 옷, 재미있는 헤어 액세서리, 그리고 눈에 띄는 신발을 가지고 가서 스타일을 뽐낼 거예요. B.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습한 날씨에서는 천연 피부 관리를 매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C. 최소한의 화장 없이는 절대 집을 나서지 않죠. 습도가 80%라고 해도요. 이번 휴가 때는 평소보다 화장을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헤어용품과 기본 립스틱,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은 꼭 챙겨요. D.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해변에서 아름다운 랩을 착용한대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E. 자외선 차단제와 보호복을 넉넉히 챙기세요. 태양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8번. 다음 중 최악으로 생각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 교복 영원히 입기. B. 남은 여생 동안 사무실에서 일하기. C. 갑자기 모든 화장에 알레르기가 생겨 지금부터 맨얼굴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 D. 끊겨버린 와이파이 연결. E. 여러분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 못하는 것. 좋아요.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답안을 계산해보고 결과를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미인일까요? A를 주로 골랐다면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대담해지든지 아예 관두든지 이것이 여러분의 좌우명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보는 게 어때요? 다양한 스타일로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약 자기 마음에 든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조 할머니가 물려주신 갑옷 목걸이든 찾을 수 있는 가장 대담한 립 컬러든 여러분은 외모로 눈길을 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래된 옷, 화장, 액세서리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입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물건들이 쌓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B를 주로 골랐다면 영적인 미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즉,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내기 좋아하고 메이크업과 헤어 제품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환경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고 아름다운 자신이 될 수 있을 때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내적 조화야말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복장 규정을 어기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세요. C를 주로 골랐다면 고전적인 미인입니다. 고전미는 절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소피아 로렌과 같은 시대를 초월한 외모에 영감을 받습니다. 실험적인 모습으로 괜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최신 유행을 따르려고 애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전적인 아름다움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고전적인 외모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몇 년 동안 메이크업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가끔 재미있게 변화를 주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정말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뷰티 트렌드를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D를 주로 골랐다면 현대적인 미인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최신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핫한 패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종종 여러분에게 메이크업과 패션 조언을 구합니다. 온라인으로 메이크업 튜토리얼과 최신 유행 길거리 패션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알고 웹에서 뷰티 영감과 팁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 경우에는 말이죠. 하지만 본인의 개성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군중과 차별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어울리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룩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대신 자신만의 트렌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를 주로 골랐다면 공감력 있는 미인입니다.
친절과 너그러움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외형적인 것 이상입니다.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이든 가족을 돌보는 것이든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스크팩을 하고 따뜻한 거품 목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지 스킨케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맞는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을 유지하세요.